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뭔가? 아, 영화 편에 출연했던 진경수 셰프군요. 식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었죠.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지만 식재료는 제철에 나는 국내산을 고집한답니다. 또 뭘 갖고 오셨나?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봐도 됩니까? 네. 정성스럽게 묶어놨는데. 하하, 불금. 겉모습은 이국적이지만 조선시대에도 재배했던 엄연한 토종 식재료.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는 울금입니다. 이게 어디 울금이에요? 아, 진도. 진도? 진도가 땅이 좋아서. 진도 울금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은, 저는 항상 새로운 그 재료를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있죠. 즐거운 스트레스. 네. 이거를 갖고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볼까? 울금의 고향 진도. 진경수 셰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곳 울돌목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진도 백성들이 혼을 바쳐 싸웠던 명량해전의 격전지에서 진 셰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도를 앞에 두고 이 울돌목에서 거북선을 보니 이 대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군함이 남았습니다. 셰프 진경수에게는 12개의 보배와 같은 진도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대파, 꽃게, 수많은 해조류, 그 다음에 생선, 그리고 울금. 자, 이제 진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진도. 1년 농사로 3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아니, 진 셰프님, 12개의 식재료는 어떡하고 여기 계세요? 어휴, 차 대표.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멀리 불러. 아, 뭐 한 번 했으면 쭉 같이 가는 거지 뭐. 지난번에 영암에, 이번에는 영암에도 동행했던 최현민 씨. 뭐예요? 이번에도 진 셰프의 호출을 받고 부랴부랴 모습을 보였습니다. 멍들 오느라 수고 많았네. 아, 그러게. 아니, 근데 뭐하라고 불렀어? 좋은 것도 먹여주려고 불렀지. 아주 귀한 거야. 뭐?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꼭 드셔야 되는 게 있어. 울금, 간의 친구 울금. 그 유명한 울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내가 한번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뭐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뭐 먹은 거 없어요? 빨리 오면 내가 꽃게 준다 그랬는데 내가 혼자 먹었지. 그 꽃게 혼자 먹었다고? 와, 해초류가 그냥 상큼한 냄새를 내뿜으면서 또, 아, 시원. 와, 이 푸짐한 밥상을 정말 혼자서 받으셨군요. 꽃게탕이. 아따. 진도에 1년 내내 나오는 꽃게탕이에요. 네, 진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1년 내내 나오는 데가 진도에. 예, 예. 여기 아무 양념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 그대로예요. 예. 식재료에 유난히 까다로운 이유가 거기 있었나 보군요. 요리 재료, 본래의 맛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 그게 요리 고수들의 비법인가 보죠. 딱 좋다. 아, 또 맛있다. 살이 꽉 찬 가을 꽃게의 담백함이 화면 밖으로도 느껴집니다. 아우. 네, 그것만 드시지 말고 여진도 꽃게 비빔밥 유명한 거 있어요. 아,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요거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지요. 아, 요 살만. 아니요, 아니요. 아, 요 살만 먹게 해주세요. 그거 한 번만 봐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봐요. 여기 이제 꽃게 비빔밥이에요. 꽃게 살만 숙성시킨 거 하고 이제 요 양념에서 이 밥을. 꽃게 살을 숙성시킨다고요? 네, 살을 어떻게? 발라서 이제 조금 놔둬야 해요. 그러면 맛있지. 그 안에는 맛이 없어요. 이게 또 이 양념장이 또 비법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의. 대강만 가르쳐 주세요, 대강만. 다 가르쳐 주지 말고. 아, 나 요리사님한테 내가. 아따. 아니, 아니, 다 얘기하지 말고, 50%만 얘기해봐요, 50%. 해주고. 이건 일단 한 번은 드셔보셔야 맛이 어떤가를.
어떠세요, 진 셰프님? 고추가 고추장이 아니네. 어쨌든 그죠? 네. 단맛이 없는데 담백해. 그래서 비법 하나 빼 내가 알아냈어요. 역시 비빔밥 한 숟가락에 비법을 알아내셨군요. 여기 뭐 나오는 해물들 아니면 해초들 막 그냥 각각이 다 다른 향인데 막 바다 향기의 파티 집안에서 야. 울금이랑 섞이면 기가 막히게 먹네. 야 이거를 울금과 함께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진도 꽃게가 영감을 준 걸까요? 맞아. 꽃게 울금 덮밥 결정했어. 벌써 레시피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에이 최 대표 정말 이걸 못 먹다니 바보같이 좀 일찍 오랬더니만 자기가 뭘 못 먹었는지는 모를 거야 아마. 아 기가 막혀 나 기가 막혀. 꽃게 혼자 먹었다고? 아이씨 그 뭐 더 좋은 게 뭐 있을까 꽃게보다? 이름 넣은 게? 저기 봐봐요 저기. 응? 저거. 응. 저 뭘로 보여? 뭐 야자수 키 작은 야자수 아니야? 야자수 같죠? 응. 생긴 거 야자수 같은데? 야자수처럼 보이는데 저게 울금이야 울금. 아 울금이 저렇게 생긴 거야? 저 뿌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치. 그걸로 쓰는 거야? 이게 뿌리 작물이니까.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냥 아는 척이 나한테 뭐. 요리사에게 영감을 주는 제철 특산물 울금은 진 셰프에게 또 어떤 아이디어를 줄까요? 아 이게 울금밭이네요? 네 이게 우리 진도의 자랑 진도 울금입니다. 네. 생긴 거는 확실히 이 남쪽에서만 자라게 생겼어요 그죠? 아, 이파리가 네. 높고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러죠. 뭐 지금 밭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은 처음 보시죠? 네. 그럼요. 아, 네, 네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진도에 이렇게 정착된 지 한 20년 되고요.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4월에 우리 진도가 4월 초에 심어가지고 네.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진도 울금의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재배 기간이 긴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도 진하면서 울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이제 풍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도 울금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조금만 뭐 야자수? 그 키 작은 야자수 같기도 하고 네. 아 향이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울금장이에요? 예. 이게 뭐 이파리는 이제 향도 좋지만 네. 진짜 이 보물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바로 뽑을 수도 있나요? 아니 근데 바로 뽑히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뽑아 이렇게 뽑아볼게요. 네. 예. 그래서 흙을 한번 좀 걷어내고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안 뽑히는데. 예, 아 깊네요. 아, 기대보다 큰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오. 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속이. 이쁘네. 예. 와. 황금색을 띠다. 밭에서 나는 황금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네요. 이대로 먹는 겁니까? 네, 생으로 이제. 예. 예. 되게 향기가 청량감도 있고, 코가 뻥 뚫리는 그런 향이에요. 예, 지금 아까 농약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네. 이게. 예. 이게. 예. 울금의 노란색이 바로 커큐민이란 성분인데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드세요. 생각보다 안 쓴대요. 아, 예, 쓴맛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아, 처음 그런가요?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쓰다고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딱 첫 번째 내 입에 들어갔을 때 그 고민이 벌써 여기에 확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가루로도 있고 고형으로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쓸까? 그리고 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게 생으로 하면은 결국은 어떤 간접적인 요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가루나 황 같은 경우는 직접 재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 큰 틀만을 생각했어요. 지금 울금밭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강황보다는 조금 더 쓴 느낌은 있는데 예. 쓴맛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강한 쓴맛은 아니고요. 예, 예. 되게 특이한 게 청량감이 있네요. 예. 이제 수입산하고 이제 우리 진도산하고 이제 차이점이 예. 수입산은 쓴맛이 좀 약하고요. 우리 이제 진도산은 이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약재나 식품으로서는 더 효과가 좋겠네요. 네, 청량감이 훨씬 더 있습니다.
음식을 이걸로 넣어서 많이 해 드실 거 아니야? 어떤 그렇죠. 걸 많이 해 드세요? 제가 꽃게도 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꽃게 뭐 간장게장이라든지. 비린내가 많은 생선에. 그렇죠. 뭐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그런 거 할 때 거의 만능이네. 비린내 나는 거에는 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늘, 생강 들어가는 데는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딱 우유나 크림이랑 딱 섞어서 뭔가 크림 파스타나 뭐 이런 거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울금 수육해도 맛있겠다. 뭐 이게 참 묘하게 매력 있어요, 아주. 그렇죠. 네. 우리 진도 쪽에서 이제 그렇게 꿀에다가 여섯으로서 이제 꿀차, 옛날 생강차처럼 해서 울금차를 많이 먹어서. 감기가 잘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내가 지금 콧물이 좀 나오는데 지금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러시면 아주 감기 똑 떨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4일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울금이 미세혈관을 아주 다 뻥뻥 뚫어버리니까. 남자분들이 미세혈관이 뚫리면 뭐가 좋겠어요? 네. 아, 그거요? 제가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요. 신나실 것 같은데요?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요. 가까이 두고 늘 꾸준히. 아시잖아요?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몸을 만든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좀 대량으로 할 때는 기계로도 캐는데요. 지금 워낙 이제 이게 이거를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미운 신랑 생각해가지고 내리칩니다 이렇게. 아이고. 울금은 조선 초기만 해도 전라도 여러 지방에서 재배했는데 조선 중기에 그 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한 진도 농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진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700 사이. 아, 대표님. 예? 일을 하니까 막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진도아리랑 아세요? 진도아리랑 진도 왔는데. 한번 해봐. 아리아리랑 쓰리.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정선아리랑 아세요? 몰라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도아리랑이 아마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는 이게 진도아리랑이었거든요. 한과 슬픔의 노래인 아리랑조차 흥겹게 불렸던 진도 사람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기른 농산물은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와, 울금 밥이요. 울금 농부가 직접 차려준 황금 밥상입니다. 애명 황금밥입니다. 황금밥. 황금밥. 이렇게 주로 이제 저희들이 밥에다 넣는 거는 이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신 분들이 밥에다 많이 넣으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들 하시거든요. 요 간장하고 김 빼고는 이 울금이 다 들어간 거죠? 예, 예. 저희 뭐 진도 지역에서는 식생활에 다 이거는 뭐 울금이. 예, 마늘 생강처럼 넣어서 먹기 때문에 살짝 은은하게 울금 향이 파지는데 기가 막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향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거시기가 다 들어갔네요. 그러죠. 다 거시기하게 다 들어갔어요. 거시기하게 거시기가 들어오르네. 묵은지가 묵은지 맛인데. 되게 비린 맛이 아예 없고 네. 김치찌개가 묵은지 김치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네. 이게 울금을 넣어서 깔끔하게 그렇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울금이 들어가면 비계에 잡아서 싹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음식에 넣을 때 저희들이 이제 생울금하고 이제 가루가 있잖아요. 이제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주로 이제 생거를 좀 많이 넣고요. 썰어서. 예. 그래서 이제 네. 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밀가루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색깔을 요하는 음식들은 가루를 넣습니다. 네. 예. 그냥 먹었을 때는 이 썼던 울금이 요리하고 접목이 되니까 너무나 그 환상적인 맛을 내더라고요. 뭐 단맛을 완화시켜주고, 뭐 비린맛은 또 비린맛을 없애주고. 얘는 소스라든가 파스타 같은 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냥 정말 요즘에 그 화두가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재료인데 건강한 재료에 뭐 울금이 빠지면 안 되죠. 아니 어쩌다가 사장님 뭐 울금과 사랑에 빠지셨나요? 그렇게 울금 농사 짓기에는 너무 젊죠. 사실 제가 이제 2대째 울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처음에는 아버님이 이제 가남이셨어요. 93년도에 이제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울금을 드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그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병원 매일 다니시던데 어느 순간에 병원을 안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도에 귀농을 했죠. 아버님 몸도 좋아지고 이런 좋은 식물은 농산물을 한번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귀농을 해서 이제 제가 2대째 아버님 대를 이어서 이제 울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구나.
진도 울금으로 뭐를 할까를 고민할 때는 가장 먼저 진도에 그 외에 재료들이 뭐가 더 좋은가라는 생각 좀 해요. 같은 땅에 자라는 애들,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애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가장 좋은 맛과 좋은 건강한 음식이 나오니까요. 진도를 방문했을 때 12개의 특산품 이야기를 하시더니 새로운 레시피에도 진도산 식재료를 골고루 활용할 모양인데요. 일단은 진도가 자랑하는 꽃게찜을 같은 땅에서 나는 아이들이라 물에서 대파랑 울금이랑 마늘이랑 잘 어우러져서 향이 좋아지고 나면 그 위에 찜기에다가 이 수중으로 그렇게 쪄도 향이 올라오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10분 동안 미리 끓여놔야죠. 물은 계속 회전을 시켜서 충분히 그 수증기에서 울금향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진도의 대파를 듬뿍 넣어주는 겁니다. 남도의 끝자락, 고베섬 진도에서 자란 건강한 식재료들. 진경수 셰프는 이것들로 어떤 밥상을 차려낼까요? 잠시 뒤 쿠킹쇼에서 진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도가 자랑하는 재료들 중에 대표적인 걸로 첫 번째가 울금, 두 번째가 꽃게, 세 번째가 대파. 대파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도 대파는 매콤하고 알싸한데 단맛이 있죠. 단맛이 좋고 그런 어떤 대파 이렇게 쪼개면 점액질이죠. 그게 가장 좋대요. 그리고 울금이야 그렇게 남자한테 좋대네요. 한 4일만 저기 울금 사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설명하는데 4일만 딱 드시면요 모세혈관이 다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꼭 드셔보시고 4일 드셔서 안 되면 한 5일 드시면 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요리는 그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울금밥에 그 꽃게 살을 발라내서 양념을 해서 그냥 올려 먹는 꽃게 덮밥. 이렇게 예쁜 색깔의 울금 밥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제가 한번 밥이 잘 됐나 맛을 좀 볼게요. 밥이 아주 향이 살짝 입힌 게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꽃게살은 저희가 미리 아까 오셔서 뭐 미리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꽃게살을 다 발라놨고요. 특별한 게 꽃게 자체가 아주 강한 맛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서 살짝 양념만 딱 밥에 올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념만 할 거예요. 자, 간장이고요. 참기름,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에 마늘. 요걸로 끝이에요. 잘 발라놓은 꽃게를 이 알까지 잘 으깨고, 그 다음에 밥에 비빌 거니까 참기름은 넉넉하게. 참기름이 없을 때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게 참기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향이 좀 덜 약하고 신맛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신맛을 좋아하는 기름. 거기다가 얘가 올리브유하고 참기름이 똑같은 게 고기 찍어 먹을 때 참기름 드시잖아요. 왜 고기 찍을 때 참기름 드시냐면 그 고기에 있는 나쁜 지방을 올리브유든 참기름이 갖고 있는 좋은 지방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먹는데 올리브유가 그게 참기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 드실 때 올리브유를 같이 드시면 좋죠. 샐러드나. 이거는 따로따로 올려 드시면 돼요. 지금 뭉쳐버리면 맛이 애매해져요. 근데 오늘은 제가 꽃게찜이에요. 꽃게찜인데 두 번째 요리는 꽃게찜인데 이 찜에는 진도가 자랑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제가 처음에 언급한 울금, 대파, 꽃게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할 거는 냄비 같은데 찬물을 넣고 적당한 꽃게만 다 들어갈 정도의 찬물을 넣어주시고 울금을 슬라이스 해주세요. 간단해요. 나머지 레시피는 울금, 대파, 그 다음에 마늘, 여기에 단맛을 조금만 더 주기 위해서 남도에서 나오는
알찬 월동 배추 같은 게 있으면은 넣어주면은 국물에서 단맛이 그대로 자연적인 단맛이고 육수에서 단맛을 쫙 뽑아놓고 나서 펄펄 끓을 때 꽃게 넣어서 이 정도 써주면은 길게 잡아서 10분이면 딱 끝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식을 했는데 세 번째는 또 제가 원래 양식 요리사니까 양식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울금 향이 나는 대파 크림 파스타예요. 크림 파스타 하면은 보통은 느끼하다. 느끼한 맛은 없을 수 있어요. 진도의 대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파를 듬뿍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다. 그 다음에 베이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파는 살짝 타야 돼요. 그래야지 대파의 단맛이라든가 어떤 대파가 갖고 있는 좋은 맛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제가 요리사로서 가장 즐거울 때는 맛있는 걸 딱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그거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 소금을 제가 쳤고요. 크림을 한 통을 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느끼한 맛 잡는 대파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 청양고추. 그 다음에 진도가 자랑하는 또 다른 재료 표고, 표고버섯. 자, 여기에 맨 마지막에 강황을 이렇게 해서 깎아서 한 스푼이면 딱 돼요. 소스에다가 충분히 넣어서 잘 비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차가운 파스타가 되니까. 음식 한 그릇에는 많은 이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과 요리사의 열정. 우리는 오늘도 그 정성을 먹고 행복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진도에서 진경수 셰프였습니다. 울금향 꽃게 덮밥 생소한 맛이긴 한데 아주 깊은 맛이 있고 입안이 개운한 게 참 좋습니다. 오늘 파스타가 맛있습니다. 파스타. 고소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 유명하신 진경수 셰프님이 그 귀하신 참 음식을 해주시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